아직 찍고 있는 거야? 제가 필요 없으니까 나만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리포터 피경입니다. 아, 동대문에 재밌는 일이 있다고 해서 촬영차 한번 불러왔는데요. 한번 올라가 보시죠. 따라오시죠. 이쁘다. 이쁘다. 이쁘. 아, 신발 입고. 혹시 위에서 내려오세요? 제가 지금 동대문 옥상에 찍고 있는데 저 위에 있는데 빨간. 좋은 쪽 올라가면 되나요? 자전거 올라갔다. 아. 내일 뭔 고생이야. 지하철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가 입고 온 것 같습니다. 한번 다녀오죠. 거울이 굉장히 많네요. 외모 관리는 충실한 사람이고 신발도 많은 거 보니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 같아요. 책을 읽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제가 한번 가서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동대문 옥상에서 상주하면서 옥상에 아름답게 관리하시는 옥상 요정 혹시 어디 계신지 아세요? 옥상 요정이요? 네. 저기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쪽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제가 옥상 요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옥상 요정이요? 네. 저기 계시군요. 제가 요정님께 찾아와서 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요정이다! 요정님? 별빛이 내린다. 안녕. 인자 왔니? 아이씨! 안 가요, 올라가! 안 가요, 올라가! 드세요, 복잡 없이라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요정이 봤다고 합니다. 옥상 요정 선생님께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동대문 옥상 낙원 DRP. 동대문이라는 빽빽한 어떤 도심지 위에 청년들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재밌는 사건들을 상상력을 발휘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는 휴먼 말고 다양한 존재들이 있는데요. 지렁이, 벌, 식물,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고요. 그들이 서로 이제 이 옥상이라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렁이와 벌은 왜 기르시는 건가요? 벌은 저희 반려봉이라고 하고 있고요. 반려봉이요? 네네. 저희가 한라봉 친구 반려봉이고 이 반려봉은 꿀을 많이 따기 위해서 기르는 건 아니고 도시의 옥상과 옥상을 이어주는 친구. 친구로서 같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렁이는 저희 옥상에서 저희가 이제 일단 텃밭이나 약간의 농사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그 흙이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 상태를 약간 이제 좋게 만들기 위해서 지렁이가 우리 흙을 기름지게 만들어주고 있고 신화만상의 어떤 우주가 같이 모여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땡큐쌤 책을 읽고 계신데 또 한 책을 여기서 읽고 계시나요? 우주의 기운을 문자를 어떻게 배열했지 자색증입니다. 근데 지금 책이 뒤집어져 있는데요? 하늘의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좋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 많으세요. 경남을 부시면서 기타를 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요? 이분 술 취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분? 두고 나라에서 기타를 샀는데 잘못 샀어요. 작아 보이긴 하네요. 둘이 네 개밖에 없어요. 네. 이상해요. 지금 저한테 컴플레인 하시면 제가 바꿔줘. 네, 이제 술 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분으로 갈게요. 실례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세요? 야옹. 고양이로 빙의하셨군요. 한국말 가능하세요? 뭐? 부모님으로도 변신하셨어요. 한국말은 안 가능하신 거죠? 예, 가르치기가 어렵습니다. 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정말 신기한 공간이에요. 옥상에 오니까 단맛이 너무 좋아. Hey, man, 아, 노우겐. 야, 이 새끼 봐. 노우겐. 여기선 노란색표 연도표 담배를 지정된 장소에서 피우는 것은 폭력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선 선생님 저기서 지금 술자리가 벌어지고 있네요. 가자. 오우 소주가 너무 써 너무 써. 나 이거 버려 화분에다 버려야지. 아니 위에 뭐라? 화분에다 술을 버시면 어떡해요? 술 버리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해 여기 화분에다가 버리라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 모르겠네 화분 이거. 아이고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뭐지 저? 술을 화분에 버리게 되면 화분도 홍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술은 꼭 계단 및 개수대에 버려주세요. 나 화장실로 갔다 올게. 화장실 어디 있어 여기? 건물 3층 가장 오른쪽 계단 밑에 있어. 3층에? 응. 아, 알았어. 빨리 갔다 올게. 너무 시원해. 화장실이 3층에 있는데 내려오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오줌싸 진짜 너무 시원하거든. 뭐야? 뭐 시원하게 무너지고 있어. 뭐야?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아래층에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 숨은 부드럽게. 나는 자연인이다. 이리 내려와. 내려와. 먹어라. 미소도 살짜라. 먹어라. 너나 먹어. 너나 먹어. 너나 먹어. 너나. 네, 지금까지 동대문 지상낙원 DRT를 잘 둘러보았습니다. 꿈과 희망은 없지만 모두가 편하게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곳 DRT로 오세요. 오세요. 노란색에게 머리 어떻게 뭐 나쁜 질병에 걸렸는지 안 그런 거 이제 검사하려고.